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아, 날씨가 굉장합니다. 날씨가 뜨겁죠. 지금 다행히 이쪽에 왔을 때가요. 위에 이제 갓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한 12시 조금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11시 조금 넘으면 위에 부분에서는 햇살이 들어오고요.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늘이 살짝살짝 지면서 조금씩 들어옵니다. 왜냐면 여기가 꺾인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요. 햇살.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뜨겁죠, 햇살이. 다 가면 갈수록 이제 햇살이 더 뜨거운데, 이 햇살의 그늘막, 한 구독자님이 이제 시작하셨던 초보자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늘막이나 이런 덮개를 덮어주면 되냐고 정남향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정남향 같은 경우는 햇살이 아침부터 떠서 아마 해질 때까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한쪽마다 반나절씩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시간대는 한 5시간 반은 정도만 햇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오후 햇살이라고는 해도 정오에 뜨는 햇살이라고 해도 제가 그늘막을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정남향이라고 하면 그늘막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봄에 햇살이 많이 타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도 걔는 많이 탔다 그래요. 첫 해에. 내가 노숙한다고 걔도 같이 노숙을 한 거죠. 첫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사계절을 다 맛보지 못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을 노숙을 땡볕에 놔두고 그늘막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다 보면 많이 타죠. 그 대신 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타지 않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걔가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타서 죽을 것 같으면 걔는 이제 베란다 안쪽으로, 정남향이니까 베란다 안에서도 좀 들어오는 햇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만약에 이제 걔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탔다 그러면 그냥 놔둬요. 그러면서 1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올해는 내가 물어봤어요. 올해 너 정남향인데 분명히 그늘막 한다고 모기장도 산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두꺼운 모기장. 그래서 그늘막 안 해줘? 그랬더니 그 친구 지니가 하는 말이, 친구가 안 해줄 거래요. 안 해주고, 한여름이 되면, 여름에는 햇살이 더 뜨겁잖아요. 그 다음에 울산이다 보니까 햇살이랑 더위가 여 위에보다 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다고 여름에만 살짝 덮어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덮어줄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걔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탄다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다육이 얼마나 되신 분이 초보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모르니까요. 다육이 키우시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겪어보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맞이하는 봄인지 아니면 이제 시작해서 봄을 시작하는 건지, 그래서요. 만약에 이제 시작해서 봄을 시작하는 것 같으면요. 얘네들이 지금부터 그늘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비닐로 그늘막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우는 거 말고, 그냥 위에 부분만, 해가 위에서 바로 내리꽂는 직선 정도 되는 위치 있을 때가 제일 많이 타는 거니까요. 이 해가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괜찮아요. 그런 햇살은 지금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너무 아마 뚜껑을 덮개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거리대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리대에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비닐 말고 모기장을 씌워서 하시는 게 어떨까? 바람은 통하게요. 그리고 빗물이 오면 빗물도 너무 세게 오는 비도 그냥 맞는 것보다 모기장을 통해서 맞으니까 분사돼서 더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거리대에서 덮개를 씌워가면서 키워보지는 않아서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잘 없지만, 모기장을 그냥 덮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면 그게 하기가 이제 힘들다 하시면
집에 만약에 일하시는 분 같으면 그게 안 되겠지만 집에 계시다고 하면요. 정오 12시부터 12시 반 정도부터 2시 반 정도 되는 햇살은 덮어주고 그 이후로는 덮개를 열어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참 바람도 너무 좋고 얘네들이 바람에 의해서도 큰잘 크거든요. 바람도 좋고 그리고 햇살도 나쁘지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위에서 해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익을 것처럼 뜨겁죠. 머리 정수리도 그렇게 뜨거운데. 그런 경험을 저는 얘네들이 지금 봄, 여름, 사계절을 4번을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적어도 2번 이상은 지나가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두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처음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접어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뜨거운 시간대만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기장 같은 걸로 살짝 덮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비닐 한 겹만 덮어줘도 얘네들 타는 게 덜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저 시작할 때는 플라스틱을 펴서 피트병을 참 사용을 많이 잘했습니다. 피트병을 펴서 여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그늘막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다 바로 얹어주는 것보다 공간을 살짝 띄워서 덮어주는 게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남향에서 그늘막을 아예 안 하고 햇살을 바로 보고 얘네들을 달달 묵혀야지만 이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분을 한번 비교 사진을 봤는데요. 정남향에서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그늘막으로 해서 얘네들을 묵히니까요. 색깔이 더 곱기는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햇살이 너무 뜨거운데 자주 이렇게 그냥 노출돼서 키우다 보면요. 타는 흔적들도 조금씩 남아있을 뿐더러 좀 약간 죽은 게 같기도 하고 그런 상처들이 자잘이한 상처들이 보여요. 근데 그리고 그늘막에서 조금씩 키워준 애들은 되게 곱게 물들기는 하더라고요.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물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얘네들을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언제 여기에서 내보내고 언제 빗물을 맞춰도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다육이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용울이나 너무 잘 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용울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라디칸스, 목대가 얇은 아이들, 그 다음에 그 희성금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탑돌이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려서 심어주고 하는 것도 안 해주고요. 그냥 꺾으면 바로 심어줍니다. 심어주고 물도 바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거는 괜찮고요. 만약에 얘를 분갈이해주고 난 다음에 심어줬는데 뿌리가 너무 없이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거진 잘라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분갈이를 해줬다 이럴 때는요, 얘네들을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베란다에서 5일 정도를 있다가 물을 둘러서 조금 주고요. 다시금 5일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흥건히 주고, 그 다음에 햇살이 오후 햇살 이런 데 말고요. 오전 햇살로만 드는 곳에다가 두든지, 그 다음에 앞쪽보다는 뒤쪽 줄에다가 두고요. 얘네가 물을 반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요. 한 1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빗물이 있다 그러면 빗물을 한번 맞춰보시면요. 뿌리가 더 빨리 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몸 회복을 더 잘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해주고요. 만약에 뿌리를 많이 안 건드렸어요. 그냥 분갈이를 해주는데 잔뿌리들로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봤을 때 손으로 뚝뚝뚝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뿌리만 남고 굵은 뿌리가 많고 그렇게 돼 있는 뿌리, 그다음에 그 뽑아봤을 때 향이 인삼향처럼 되게 인삼향이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향 좋아요. 그런 향, 흙냄새 같이 이렇게 나는 거는 뿌리가 되게 건강하다는 증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어주고 5일 정도만 있다가 물을 주고 똑같이 아까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전이나 이렇게 날씨가 좀 선선하다 싶을 때는 더 빨리 내보내기도 합니다. 다육이의 사정 따라 좀 다른 거고요.
베란다 특성에 따라 또 달라요. 남향에 완전한 남향에서는 베란다에서 햇살이 더 잘 들어오니까 남향에서는 베란다 안에서도 그렇게 케어를 하셔도 되지만요. 저희 집처럼 앞에 이렇게 달린 구석이 너무 많으면 그늘 지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베란다에 햇살이 잘안 들어옵니다. 잘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너무 오래 놔두면요. 우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에 놔두고 그다음에 오전 햇살이 있는 데로 내보내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꽂이 하시는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꽂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찌해야 될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엄마 몸이 달려 있는 아이를 주고 엄마 몸이 다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땅에 심으면 저는 물 관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 몸이 붙은 상태에서 물을 이제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뿌리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 주는 게 얘하고 안 맞아도 엄마 몸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군소리 없이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심어서 엄마 몸도 같이 크기도 해요. 엄마 몸이 아예 안 살아요. 끝까지 안 없어지고 그 엄마 몸이랑 아가랑 같이 통통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게다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해보고 더잘 키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댓글 잘 달아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영상 마치고 뒤에 다시 분갈이를 좀 했거든요. 그 분갈이 영상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갈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난 다음에 찍었어요. 제가 저 자리가 그닥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분갈이 하는 영상을 찍지 못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찍었습니다. 연결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분갈이 오늘 해줬어요. 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미리 분갈이 해줘서 빗물을 맞추면 조금 뿌리 내리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얘가 뭐냐면 용월이랑 분홍 용월입니다. 용월하고 분홍 용월 생각나시나요? 이거 분갈이 하기 전에 미리 찍어서 수영을 보여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수영이 이렇게 막 양쪽으로 벌어져 가지고 있었죠. 너무나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이래서 분홍 용월이랑 용월이랑 따로 키워보고는 싶었지만 요즘에 지금 제가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차피 용월이기도 하고 분홍 용월이 더 분홍분홍 요렇게 색깔의 물들미 있어요. 근데 용월도 색깔 물이 잘 들면 얘는 분홍색보다는 약간 노르스름한 물이 들어서요. 물을 들어보고 얘네들이 자라는 거 보면 용월이다, 분홍 용월이다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용월 같은 경우는 다 이꽂이고요. 분홍 용월 같은 경우는 두 개인가 세 개가 성체고 나머지도 이꽂입니다. 거진 이꽂으로 키웠던 아이고요. 얘가 들어왔던 시기가 19년도 11월 달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다시금 화분갈이를 해준 거고요. 얘네들 합식해서 지금 흙이 많은 상태에 있으니까 얘네들도 저쪽에서 용월이 햇볕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뭐 병균이나 이런 것도 다 강하고 좋더라고요. 요 아이를 제일 바깥으로 내보내서 각자 혼자서 클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보낼까 합니다. 오늘 바로 내보내기보다는 오늘 분갈이 해주고 얘가 오래된 뿌리들이 많아서요. 손을 대니까 다 끊기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진 뿌리가 살아남지 않았다 생각하면 되고요. 내일쯤 내놔서 빗물을 좀 맞춰서 얘가 힘좀 얻어보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고민을 해볼 건데요. 용월이라서 그냥 분갈이하고 뿌리도 많이 건드리고 했는데도 그냥 한번 내보내 볼까 하고요. 지금은 또 봄이니까 활동이 활발한 봄이니까 한번 믿고 내보낼까 합니다. 분갈이 하고 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꼭 해줘야지 미뤘던 시간들이 건 2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장도 하고 화분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멕시코 히아린인데요. 얘를 잘 키워 볼 거라고 요거 한 포트랑 다른 한 포트가 똑같은 게 요만한 크기로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요만한 크기로 해서 저기 7 곱하기 7 풀분에 신겨 있었는데 한쪽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도 가려면 가라 이랬더니 안 가고 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혼자서 7 곱하기 7에 있는데 너무 자리차지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원래 요런 아이들 다 뽑아서 한 곳에다 다 심어주겠다 했는데요. 화분 정리하다 보니까 요렇게 따로따로 조그만 데다가 분에다 심어주고, 저번에 한번 왕창 심은 거 있죠. 여러 가지 종류. 그런 식으로 한 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멕시코 히아리나 같은 경우도 얘도 물 들면 너무나 이쁘고 한데 제가 얘를 참못 키워요. 근데 다행히 얘가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한 아이니까 이곳에 와서도 잘 있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흰 자갈을 쿠팡에서 또 시켰는데요. 얘가 회사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똑같이 055 사이즈를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거진 1호에 가까운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뭐이 정도 크기의 아이들 자갈을 위에다 심어주면요. 더 이게 고정이 조금 더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반품해서 이거저래 환불받고 뭐 이런 게 하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서요. 그냥 써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로게롯인데요. 저 이런 목대를 가진 아이들 참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대를 너무 쓰고 올려온 상태로 그냥 밑에 들어가, 그러니까 흙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목대가 너무 가늘다랗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요. 눈에 보기에 너무 거슬리기도 했고, 그리고 화분도 캔통에다가 심어주니까 얘하고 등치가 안 맞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재활용품을 쓰기는 하지만 재활용품도 어울리는 게 따로 있나 봅니다. 크기가 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요 아이한테는 얘도 성장세가 좋고 나무 형태로 자라는 아이라서 여기 요런 화분에다가 라떼 화분에다가 심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풍성하게 크라고 여기다 심어 주고 옆에 이렇게 작은 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요거는 옆에 더 수형을 위로만 크면은 별로 이쁘지 않아서 옆으로 좀 번져 나가라고 제가 끊어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샀던 다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여기 한번 끊었고, 이쪽에 하나 끊었네요. 끊어서 밑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얘는 끊어서 바로 심어도 될 만큼의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얘도 비 맞고 나면 더 건강하고 예뻐지지 않을까 싶고요. 밑에 심어줬던 아이가 더잘 자라줘서 얘처럼 키가 이렇게 쑥 크면요. 더 풍성하게 자라고요. 얘도 꽃이 피거나 이렇게 해서 꽃대를 잘라주면 옆에 그러니까 자구들이, 가지들이 더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위로보다. 얘가 참 이쁜 아이예요. 사실은 로게롯이 금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로게롯이 금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로게롯이 금도 있으면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매 같죠? 너무나 이쁘고 깜찍한 로게롯입니다. 이뻐요. 지금 제대로 물이 들지 않은 거죠. 요 아이도 분갈이 해주니까 너무나 마음에 쏙 듭니다. 아, 그때 너무 눈에 거슬려서 아, 얘를 잘 쳐다봐주지 않는 거죠. 분갈이 하고 났으니까 계속 쳐다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 봅니다. 그리고 정신없었던 볼케인식 금이 막 양팔 벌려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걔네들 다 파봤더니 작년쯤인가 이전 1년 전인지 1년 반쯤에 얘를 다시 한번 심어준 거였더라고요. 근데 얘를 햇살 좋은 곳에 두고 물도 잘 줘가면서 얘를 키웠어야 되는데요. 햇살을 잘못 보고 물도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키만 쭉 커가지고 목대만 올리는 상태에서 너무나 안 이뻐서요. 다시금 얘를 한 곳에다 와락 심어줬어요.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심어주고 한번 제대로 키워볼까 하고요. 흙갈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를 다시 수영 잡아서 심어주었습니다. 거진 남몸이었고요. 요 아이 심어줄 때 약간의 힘듦은 있었지만 나름 심어주고 나니까 이쁩니다. 이쁘죠? 이쁘지 않나요? 저만 그럴까요? 너무나 이쁘게 있어주는 볼케인식 금입니다. 얘도
뿌리를 잘 내리는 아이라서 비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 탈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볼케인식음, 진짜 이번에는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얘는 애기리아인데요. 지금 애기리아가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원래 얘보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로게롯이 심었던 그 화분에다가 심어줬었던 아이인데, 얘가 얼굴을 너무 많이 줄이는 바람에요. 아, 분갈이를 좀 해서 자리를 조금씩 좁혀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얘를 7 곱하기 7 풀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도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다지면서 자라는 요 얼굴들 사이에서 자구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이 분갈이 해줬으니까 좋겠죠. 뿌리는 정말 튼실하게 길게 굵은 뿌리가 나 있더라고요. 아주 향이 좋은 인삼 냄새처럼 건강한 뿌리였습니다. 요 아이 여기에서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예쁜 얼굴로 요런 밑에 입장이 없었던 거죠. 요 위에만 있는 거죠. 참으로 이쁜 얼굴로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얘하고 핑크팁스하고 얘랑 참 헷갈려요, 생김새가. 지금 현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얘도 물잘 들고 색깔이 물이 잘 들어주고 얼굴도 약간 오므려들이고 하면은요, 핑크팁스하고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디아 곰봉입니다. 제가 이 아이 참 좋아하는데요. 얘도 물들면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있어주는데요. 지금 얘를 햇살 아래 두지도 못하고 계속 베란다 안에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 지금 새싹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얘는 털 같은 요런 게 있어요. 얘가 뿌리가 아니고요. 이런 털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이에서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요. 곰봉처럼 생겼죠. 체조하는 분들의 그 도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곰봉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꾸지가 안될것 같아요. 시도를 안 해봤고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아이도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제가 꽃 구경을 언제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 아이는 때 되면 이렇게 작은 자구들이 나오는데요. 아우, 귀엽습니다. 요런 아이 무슨 재미일까 했는데요. 나름 키워보니까 다 귀엽습니다. 안 이쁜 아이가 없죠. 제대로 된 얼굴을 저희가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웅동자 기존에 키우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얘를 케어를 잘 못해서요. 이렇게 나왔던 자구까지도 다 떨궈먹고 조금 지금 이렇게 볼품 없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요거도 커피통에 있던 걸 자리 차지 많이 할것 같아서 얘도 분갈이 해주었고요. 여기에서 정말 따글따글하게 작게 키워도 상관없으니까 건강하게 유지되고요. 얘도 키우는 방법을 제가 좀 터득을 해야 되겠죠. 정말 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고 어떻게 얘를 보살펴 줘야 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 대신 물은 많이 먹어가지고요. 발바닥이 이렇게 엠보처럼 볼록볼록합니다. 너무나 귀엽고 이쁜데 저는 얘참 좋아하는데 얘가 저를 싫어하네요. 오늘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쁜 모습에 요런 분이 결과물을 보면요. 아, 오늘의 수고로움이 참 칭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받는 시간이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분갈이랑 이런 정리를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분갈이한 거 한번 원래 있었던 자리로 내보낼 거 내보내고, 이 바깥에 진열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여기 베란다 쪽맨 밑에 층은 보여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요렇게 자리 정리를 따로 해주었어요. 여기에 그늘이 져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쪽에는 치솔송을 이쪽에다 놨고요. 치솔송도 그렇게 많은 햇볕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서 여기가 좀 약간 그늘지기는 하는데요. 여기다가 내보내 놨고요. 여기 요 아이도 요 노끼랑 같은 경우도 요 정도 되는 햇살로도 여기가 오전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굵은 봉 때문에 그늘이 졌다 해가 나왔다 이러거든요. 요런 구석에 있는데도 얘도 여기에서 꽃도 피고 하더라고요. 지금 꽃 피려고 약간 노릇노릇한 기미가 보이긴 한데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케 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꽃대를 이만큼이나 많이 올렸는데요. 아, 얘는 비 오고 나면 꽃대를 좀 꺾어주려고 합니다. 얘는 지금 뿌리가 더 왕성하게 나야 돼서요. 꽃대에다가 영양분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빨리빨리 잘라주려고요. 저는 될수 있으면 꽃대를 좀 보면서 자르거든요. 꽃대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좀 봐주고 난 다음에 꽃이 한두 송이, 네 송이 뭐 이렇게 필 때, 그때 제가 얘를 잘라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보카도 그림인데 여기에다 왔어요. 원래 얘는 다른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햇살 적응 좀 하고, 햇살 적응하고 난 다음에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요, 퓨어 러브인데요. 퓨어 러브도 원래 세 개의 자구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를 더해서 얘랑 합식시켜줬어요. 얘가 얼굴이 너무 작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금 경매가 돼가지고 얘를 합식을 해주었는데요. 요렇게 이쁩니다. 로게로시 같은 경우도 얘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글따글한 모습이 있죠. 요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심어줬더니요. 너무나 흡족한 모양입니다. 제가 얘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정말 키워보고 싶다던 정야를 요번에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정야 요번에도 하나 돼가지고 심어줬었는데요. 정야를,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정야를 왜 1,000원에 그때 나왔었는데도요. 아무도 안 거시고 제가 됐어요. 그래서 두 포트를 이렇게 합식해서 심어주니까, 너무나 이쁩니다. 정야가 햇살 아래만 있고 햇살 적응 잘해서 키우기만 하면요. 옷자람 없이 얘도 되게 이뻐요. 정야의 모양이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얘하고 교배종이 많은 자육인데요. 여기 원 그거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저거 교배할 때맨 처음에 교배되는 게 여기, 요게 정야가 많이 교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얘도 꽃이 피면 참 이쁩니다. 꽃이 정말 화려해서 꽃 보는 다육이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정야를 제가 갖고 싶어서 데리고 왔으니까 정말 관리 잘 해보려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왕창 심은 이유가 있어요. 세 개만 키워도 되긴 한데요. 얘가 물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웃자람이 얘가 상당하다 그래요. 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웃자란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의, 얘가 웃자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방에 왕창 심어놓고 작은 분에서 키우면 웃자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랑 얘가 터치미 같은데요. 얘 터치미 요 아이도 농장부님께서 이 아이를 좀 늦게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뭐에 빠지고 뭐 이런 택배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작은 아이를 하나를 더 주셨어요. 아, 작은 아이가 아니구나. 같은 사이즈의 아이를 하나를 더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레티지아하고 매직젠 골드하고 레티지아 잼인가 같은 부류의 아이인 것 같은데요. 요 아이도 웃자람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왕창 심어놨으니까 서로서로 기대가면서 웃자람 없이 이대로 그냥 물 들어가면서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줌이 약간 거칠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얘도 묵둥이로 바뀌면 정말로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여기에서 케어를 잘 해볼까 합니다. 여기 정야하고 요 아이 퓨어러브만 여기에서 햇살 적응을 확실하게 하면요. 두 번째 방에 중간 자리가 두 자리가 남았거든요. 거기 두 자리에 넣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황홀한 연꽃인데요. 제가 황홀한 연꽃을 잘못 키우는데 얘가 베란다 안에서 몸을 회복을 하더라고요. 얘가 햇살이 너무 강한 곳에보다는 그냥 오전 햇살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다 두고 키울까 합니다. 얘는 백봉인데요. 백봉이 지금 저도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놔두고요. 여기서는 항상 몸을 제가 회복해야 되는 아이들을 이쪽에다가 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을 여기에서 지켜보려고. 지켜보고 물 관리도 제가 할수 있게끔 해줘서 힘들지 않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티지아예요. 제가 레티지아가 지금 얼굴이 형편없는데 매직젠 골드랑 레티지아랑 요렇게 얘는 한몸 군생이거든요. 요렇게 자구 지금 꽃대가 난린데 빗물을 요번에 한번 먹으면요. 얘가 다시금 얼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얘가. 근데 내일이면 비가 오니까 오늘은
물관수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디칸스는 중간중간 제가 물관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또 물을 줘도요, 아무 이상이 없는 아이죠. 지금 현재 꽃이 펴서 너무나 이쁘고요. 얘도 물이 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여기 적응하라고 좀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얘가 계속 얘도 노숙하면서 키워야 되는 아이인데, 그리고 라디칸스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큰 애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정말 작습니다. 더 작게 크는 라디칸스가 있나 봐요. 아니면 제가 키우기를 못 자라게 해서 키워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저도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인을 여기에다 뒀어요. 당인도 이쪽에서 잘 크지 싶어가지고 지금 외도로 하나를 데리고 왔다가 지금 자구를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있고요. 또 다시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물관수 잘하면 얘도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겨울 동안에 입장이 마름이 있어가지고요. 많이 떨궜어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 자구들이 커서 그 자리를 메꿔주면 참 이쁘겠다 싶습니다. 여기 있는 리틀 장미도 이렇게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웃자라지 말고 이쁘게 거주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퍼플 드림입니다. 요 아이는 항상 여름 내내도 이런 색깔이에요. 요 아이 묵둥이로 여기에 있는데요. 아, 얘도 한 번은 다시금 수영을 잡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동안은 얘는 안 건드릴 겁니다. 요 자리에서 그냥저냥 팔 벌려 있지 않고 오므려져 있기도 하고 이래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원래 얘도 두 번째 방에 있었던 아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못 나갔네요. 그리고 로망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요 아이도 묵둥이가 되면 정말 이쁘잖아요. 잘 다져지고. 근데 제가 데려오기를 너무 아가를 데리고 와서요. 지금 색깔이 이렇습니다. 근데 로망이 물든 색깔을 보니까, 아, 이런 색깔 아니더라고요. 이런 색깔도 아니고, 이런 얼굴도 아니고. 전혀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요 아이 기대를 해보고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쁘다는 용오리 이쪽으로 왔어요. 용오리 여기에서 햇살 적응을 좀 하고 내일 빗물을 여기에서 먹던지 아니면 저쪽 가서 먹던지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요렇게 키 크고 있는 여기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볼 건데요. 오늘 여기 자리를 잡아볼 건데 너무나 이쁩니다. 어쩜 이렇게 분갈이를 너무 잘해줬다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잘 심어줬다, 그죠? 이거만큼은 제가 칭찬을 해봅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심었는지. 기존에 데리고 있는 용오리랑 분홍 용오리의 수영을 보셨다 그러면 잘 심었다 하실 건데, 비교가 지금 안 되죠? 아, 여기에 아픈 얘가, 아, 뭐, 무슨 핀 건데? 아, 위에 무슨 핀 거거든요? 갑자기 앉을, 무슨 친 건데 얘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아까 또 동영상에서 보고는 엔젤스 핀 건가? 아마 그럴 건데 아 그러고는 또 이름을 바로 까먹었네요. 얘가 샤몽인데요. 샤몽이 지금 얼굴 이쁘다 이쁘다 했는데 이렇게 탔어요. 여기에서 햇살 적응을 하고 이제 시래기 위에다가 초코리를 이제 바구니를 이제 바깥에 내보낼 거거든요. 그쪽으로 보낼까 합니다. 여기 레드노블 같은 경우도 햇살에 많이 있는 게 좋아서요. 그쪽으로 보낼 거고요. 여기 클라라 같은 경우도 분갈이 한다고 해놓고 얘또 까먹었어요. 아, 얘 분갈이 해주려고 여기 데리고 온 거거든요. 까먹었습니다. 어쩐지 아무리 살필 때는 안 보이고요. 분갈이 다 끝나면 이렇게 보입니다. 로게로시도 분갈이 해준다 해준다 해주면서 이때까지 안 해주고 있다가 오늘 했는데요. 요두 개가 저를 아주 뿌듯하게 합니다. 용월이랑 로게로시가 아우 오늘의 할 일을 크게 칭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동이 아픈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복을 해서 더 풍성한 느낌이 들게끔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봄이라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꽃대를 올려줍니다. 신동의 꽃은 정말 이쁘거든요. 아우, 불쌍한 아이. 이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워보고요. 더 풍성해지는지를 보고, 정 몸이 안 되면요. 가지 끝에 하나씩 머리 자구마다 다 끊어서 밑에다가, 용월 심어주고, 로게로시 심어주듯이 심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수영이 너무 안 이쁘죠? 근데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게더 급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요거,
남십자성? 남십자성, 맞죠? 아, 이름이 가물가물했어요. 남십자성 같은 경우도 얘가 얼굴을 지금 자꾸 줄이고는 있는데요. 얘가 위로만 크는 것 같아서 잘라서 밑에 심고 내려주고를 반복했었거든요. 요 아이 여기에서 키워보든지 얘도 다른 곳으로 가든지 지금은 좀 몸을 회복해야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 실큐인데요. 실큐도 얘도 조금 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벌레 피해가 한 애가 있어 작년에 너무 심해서 벌레를 잡아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를 두 번인가 세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벌레가 없습니다. 벌레 있었다고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벌레가 크게 타면요. 그것만 회복을 좀잘 시켜놓고 그러면요.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뒤로는 벌레가 안 타더라고요. 벌레들도 연한 순 같은 거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되면 목대가 생기거든요. 입장이 많이 떨어지고 목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얘가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다 보여드렸던 건데 회복해야 될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이쁘지 않죠? 빵빠레 같은 경우는 위에를 잘라주고 밑에 자국이 많이 나왔어요. 이 아이들이 잘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리 봐도 이쁜 모습을 보질 못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얘 얼굴들이 회복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이제 정리할 부분은 실외기 부분에 실외기. 그 위에다가 소코리를 얹어서 얘네들 내보낼 건 내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부족하면 저쪽에 거실 쪽에 하나의 거리대를 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꾸 다육이는 늘어나고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다육이 자꾸 이뻐서 데리고 오는 제가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앞쪽에 이쁜 아이가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뒤쪽에는 이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일 다시금 더 이쁜 아이들로 어떤 할 일이 더 많았고 정리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다육이와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